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며 온라인 이용이 많이 늘어났죠. 지난해 국내의 웹 접근성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13% 향상됐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웹 접근성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1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7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5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 매출액이 큰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모두 60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인 반면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기업은 5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종사자 규모에서도 드러납니다. 종사자 1,000명 이상의 기업은 웹 접근성 평균 점수 75.5점을 나타냈으며 규모가 줄어들수록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이 낮은 만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자문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논하는 전문 자문기구가 새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울맞춤훈련센터 회의실에서 미래혁신전략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단의 새로운 비전 등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현행 사업과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자문기구입니다. 실무자와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조양현 신임 이사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계 인사 6명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조양현 이사장은 위원회 취지를 밝히는 한편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가 벌써 3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 인구의 변화라든가 또 장애인 고용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또 사업과 조직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편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이 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단은 미래혁신전략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장기 미래혁신전략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완성된 로드맵은 오는 6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표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민들을 위한 맞춤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고양시청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접수처에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경제가 날로 위급한 상황에서 저신용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 대출 신청을 받는 현장입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이자 1%,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1%의 초저금리 대출 조건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은행에서 카드로 오늘 쓰고 있는데 연 19.몇% 너무 비싸요. 여기 1% 지금 준대니까 그걸로 해서 좀 많이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이번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도민과 생경위기자, 신용위기 청년 등 금융소외계층 안정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신청자가 대거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일까지 5일간 도내 30개 시군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 가운데 서민복지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고양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찾아가는 복지관은 체육관을 통째로 내놓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 서민복지지원센터 12개 지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숙인들의 밀집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숙지역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역 동부 서부광장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청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숙인 밀집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노숙인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청소 실시 전 노숙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그들의 잠자리를 걷어내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까지 치우며 고압 세척기를 동원하여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청소를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노숙인도 같이 동참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참 역전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냄새도 안 나고 좋겠습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갖고 참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한 노숙지역 방역소독도 실시했는데요. 여기엔 희망회복지원센터 이용 노숙인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우신협 봉사단, 천사보금자리 봉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봉사단이 이번 대청소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매월 노숙자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앞으로 저희 그 신우신협 두손모아 봉사단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주변에는 많은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망회복지원센터와 시민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 노숙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인식 변화를 가져오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꿈학교인데요.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정은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의정부시에는 탈북 청소년과 북한 여성 중국 출생 자녀들이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대안학교 한꿈학교가 있습니다. 한꿈학교는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이 선정한 우수 대안학교로 현재 15세부터 31세의 학생 43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였지만 탈북한 여성의 입국이 늘면서 그들의 중국 출생 자녀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꿈학교에 온 학생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 생활에, 한국 문화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남한과 북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지만 분단의 긴 세월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학생들은 소통을 위해 한글과 컴퓨터를 먼저 배웁니다. 한국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에 대한 이런 좀 허락 같은 게 있잖아요. 간호사가 돼서 네, 어려운 사람들을 네, 이렇게 치료해주고 남을 많이 배려하면서 네, 그렇게 네, 살고 싶어요.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작은 꿈도 가졌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콕침이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한 기업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원예 키트를 전달하며 힐링을 선물했습니다. 보도에 정은선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간담회와 함께 주식회사 누보의 원예 키트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원예 키트 60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도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저희의 그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원액 키트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좀 좋은 경험을 하시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공헌 활동,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액 키트는 학생용과 성인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씨앗을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의 시간을 소중하게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각 지역 센터장들도 누보의 원액 키트를 받아들고 올해의 시행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서비스 자원이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장애인 가족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많이 머무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식물 키우기를 통해서 정서도 좋아지고 또 힐링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세계 e스포츠 서포터즈 발기인 대회와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세계 e스포츠 서포터즈 발대식과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계 e스포츠 서포터즈는 임원 선임과 더불어 여러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로 2021 세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다양한 인구 정책을 홍보할 시민 서포터즈를 위촉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위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9일 순천시청에서 인구 정책 시민 홍보 서포터즈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서포터즈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한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활동 분야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5개 분야로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순천시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전남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이동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전남에서는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고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지사 인근 건물 3층 212제곱미터 면적에 실내 휴식공간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며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화폭에 가득 담은 전시가 전남 순천에서 열려 시민들의 지친 일상 속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안금주, 이영옥 두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금주 화가의 개인전 내 안의 풍경은 제주에 속하는 작은 섬 가파도의 자연을 테마로 작가가 가파도에 머물며 보고 느끼고 경험한 풍경을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또 하나의 전시회 이영옥 화가의 하늘 이미지와 자연과의 교감은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하얀 구름의 변화를 표현한 작품들이 정신적 빈곤으로 지친 일상의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2016년도부터 작품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안금주 선생님과 이영옥 선생님 그림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들이가 어려우신 이런 시기지만 희망을 갖고 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가님의 홍과 그 열정을 느끼시면서 그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두세 달 간격으로 작품을 교체할 예정이오니 가족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루카스 갤러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으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품 감상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의 서늘한 바람, 봄의 파릇한 청보리, 또 변화무쌍하고 광활한 하늘의 이미지를 표현한 맑고 투명한 작품들은 풍경 속에 부드러운 바람결을 느끼게 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최근 국회에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협약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택의정서 비준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선택의정서는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내에서 구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진정 제도와 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10여 년 동안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에 김혜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4명이 참여한 비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완전한 협약 비준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장애계 단체들도 이 결의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 역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권리적 관점에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를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일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중증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서비스 대상을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주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며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 장애인을 포함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해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21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9월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근거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장에 맞춰 양육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부모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부문과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문, 성인권 교육 부문 등 3개 분야로 각 4개 기관씩 총 12개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에는 최대 1,1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장애인복지관과 부모단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사업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 방역 시행으로 독감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5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건강과 더불어 코로나19 종식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